내 이름은 유다희. 26살의 늘씬한 각선미와 태평양 같은 어깨를 가진 바리스타 지망생이다. 내가 바리스타를 꿈꾸는 이유는 어릴 적 본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의 남주가 잘생겼었기 때문이다. 말 나온 김에 바리스타 지망생으로서 커피에 대한 상식을 하나 소개하자면,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 에이, 화장 고치고 온 척하려 했는데 파우치를 안 가져갔네. 어? 아, 정말. 어, 도서관 여신 유다이가 내 음료수를 픽하다니. 아, 하필이면 저런 취향인 거 알았냐? 아니, 그냥 기억에 남으려고 관종짓 한 거지. 그렇게까지 해서 기억에 남으면 뭐 하는데? 냉독버섯 스프를 먹어도 죽지 않지. 썩 괜찮은 인생이네. 역시 안 마셔본 사람은 모르는 상쾌한 소나무의 맛.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쉽단 말이야. 주문하신 신규 레귤러 나왔습니다. 습니다! 저기, 저도 싱글 레귤러 시켰는데. 싱글 레귤러 맞아요. 원근감 때문에 조금 커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이스크림 잘 먹을게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치약을 얼려 먹어? 저기요, 혹시... 네? 저요? 죄송한데, 저 남자친구...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모르파트 피게라는 유명 화장품 회사의 홍보 담당. 아, 제안은 감사한데 아직 그쪽으론 생각을 안 해봐서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어디 가서 아메리카노... 좋아요. 제가 괜찮은 카페 아는데 같이 가요. 네. 아, 참, 고양이 좋아하세요? 예? 고양이요? 이래서 고양이 좋아하는지 물어보셨구나. 네, 고객님. 입회비 10,000원 되겠습니다. 어? 예? 여기서 일하세요? 메뉴는 아메리카노 드신다고 하셨죠? 아, 네. 이곳은 내가 일하는 고양이 카페다. 누가 내게 고양이를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아무래도 강아지가 더 좋다고 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는... 어서와, 다이아. 이 사람은 사준. 태생이 금수저 출신으로 돈이면 돈,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완벽함으로 둘째가라면 살아온 이 카페의 사장이자 나의... 아, 맞다. 다이아. 응? 왜? 내가 카톡 5분 내에 답장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잖아. 왜 오빠 신경을 거슬리게 해? 아, 그게... X같게...